신나게 너무 난타를 한번 하고 지금부터 신나는 노래로 난타를 갖다 북장구로 두들기고 각설이들이 흔히 말하기를 북은 뭐 하늘의 마음을 다스리고 뭐 장군은 땅의 지신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소리를 크게 내서 나쁜 애부는 모두 다 물리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앉죠? 왜? 아, 저쪽은 하지 마. 안 틀어도 돼, 안 틀어도 돼. 모니터 안 틀어도 돼. 걔 때문에 자꾸 깽깽거리는 것 같아. 걔 안 틀어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하자. 자, 뭐 갑니다. 자. 준비 좀 난 탄다고 하면 준비도 좀 해놓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뭐 살기 싫은 사람들 같아. 주부들이 뭔 일들 있어? 진짜 아니 좀 빨딱빨딱하고 그래야 주변 사람도 좀 힘이 나지. 어째 자 다시 갑니다. 가자.
한 번 더 한다고? 나 그러면 힘들까봐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한 번 더 할까?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자. 한번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좀 이것 좀 내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나는 내가 다 해야 돼 그냥 뭐든지 그냥 다른 사람은 척척 대기도 하고 막 내려주고 막 이러더만 개뿔이야. 말을 해야지 알아. 말을 해야지. 자,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 비가 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김대훈 가수님의 노래인데 비가 온다 이 노래 괜찮더라고요. 한번 띄워드립니다. 여섯 샷! 음악이 뭐가 나갔나 이상한데.
이 비가 온다 노래가 연습 다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 어저께 너무 무리했나? 목소리가 마음대로 되겠지? 우리 소양강 감독님의 하이난 사랑.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고향 오라버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 빠진 날이라서 이거 초상에는 안 불러주는데 우리 저기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난 사랑. 하이난 사랑 갑니다. 하나뿐인 나의
나의 여자여 사랑 저 두 손이 더뜨려 이미 당신으로 나서 나도 하루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왔지 음악이 딱 그만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오로지 나만 아는 영심한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뭘 또 이렇게 많이 주시고 감사해요. 이러다 지구성 망하겠네.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어쩌면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라고 주신 것 같아서 언니가 몇 시간 동안 못 본 거 내가 버릴게. 오로지 오로지 나만 아는 박수를 애교 또 뭐 하려고 이렇게 박수도 애기나 모르거든. 에? 배달 왔어요. 수풍 같은 인생 공연비. 배달 하셨구나. 우리 총무님 어쩜 저렇게 걸어가는 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엉덩이가 오동짜장 오동짜장 오동짜장. 여자는 그렇게 걸어야 된다며? 오동짜장. 우리는 흔들고 싶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서 너무 예쁘게 그냥 어떻게 걸어가는 게 그냥 오동짜장 오동짜장. 너무나 예쁘게, 늘 항상 고생이 많으신 우리, 총무님. 자, 소풍 같은 인생, 어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 자, 소풍 같은 인생을 안 넘어갔나 보다. 찍을 거, 이거 이렇게 저장해놓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찍는 게 더 빠르더라고. 여보 찍을 건데 이게 저장하는 게 더 힘들어. 자, 우리 추가열 가수님의 소풍 같은 인사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귀한 거 주신 거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영심아가 이거 다 쓰는 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조금은 떼어서 이제 올 연말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다 여러분들의 복 짓는 일이에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부대해 주는데 또 복 짓지?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정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힘을 쓰는 우리 각설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 짓는 일 맞지? 복 짓는 일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만 원 쓰고 가시다가 어떤 분은 로또 복권 500원어치 샀는데 그게 2등 당첨됐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우스갯소리 아니야. 진짜라니까. 감독님은 누군지 알지? 물러면서 뭐 거짓말도 잘해. 물러면서 한다고 그래요. 자, 신나는 노래로 그렇게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천만이 오빠가 옆팔로 가면 한 개도 안 사봐. 언니가 가야 돼, 언니가. 자꾸 오빠 보내지 마. 오빠 보내지 마, 진짜. 이 엿은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그냥 엿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저 엿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나쁜 습관이죠. 저렇게 좋은 동엿을 갖다 왜 욕하는 데만 쓰느냐고 에라이 엿 먹어라 뭐 이러고 저거는 복엿이에요. 저걸 가져가면 집안에 복이 나쁜 애구는 달아나지 복을 들어지. 그래서 마음놓지 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엿은 풀로 엿이고 두 번째 엿은 장생 엿이고 세 번째 엿은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라는 화목 엿이고 네 번째 엿은 만 원을 달라는 의미 담아서 네 개 만 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만 원어치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두 개 5천 원이니까 사랑으로 하나씩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하면서 우리 금왕수 분반님
행복하시니까 여러분들 자 하나씩 사랑을 주세요.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 언니들은 왜 운동 나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햇살도 곱고 따뜻하고만 그렇게 두꺼운 5리터 파카를 입었어? 땀 안 나요? 땀 안 나와? 나 이렇게 얇은 거 입었는데 막 그냥 땀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봄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꽃샘추위도 이제 물러간 것 같고 햇살도 곱고 이제는 우리가 즐길 일만 남았어요. 예쁜 꽃 피면 꽃나들이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런 즐길 일만. 여기도 벚꽃나무죠? 이거 다 벚꽃나무예요? 예? 이거 다 벚꽃나무죠? 누가 대답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맞아요. 여기 벚꽃 피면 진짜 이쁠 것 같다. 벚꽃 피면. 근데 여기 나무 하나 있죠? 요 나무. 요 나무가 벚꽃이 그냥 다른 일반 벚꽃하고 틀리대요. 왕벚꽃나무라고 굉장히 이거 2천만 원 준다고 팔으라고 하는데도 안 팔셨대요. 굉장히 이쁜 나무. 여기 아마 이게 영심한 복이 아닌가 싶어요. 공연장 앞에 정말 너무나 예쁜 왕벚꽃나무가 이렇게 있으니 아마 설레요. 기대가 되고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들지. 예, 이거. 꽃송이가 막 주먹 많대요. 맞아요. 뭐 건다고 하니? 돈 건다고?
그래서 자 사주팔자 한번 가는데요.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사주팔자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사주팔자예요. 네. 사주는 타고나지만 팔자는 내가 만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주가 뭔지 알아요? 사주가 사주는 이 주자가 기둥 주자를 써서 네 개의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태어나면서 네 개의 기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뭐냐?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 네 개의 기둥인 거예요. 이걸 보고 사주라는 거예요. 사주가 뭔지 모르지, 솔직히. 네? 이걸 보고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는 뭐냐? 천간 하늘과 땅, 천간 지지를 동반한 그런 그 안에 음양 오행에 따라서 내 팔자를 판가름하고 내가 어떻게 내 운명이 어떤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 천간 지지를 통해서 내 운명은 근데 팔자는 바꿔 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팔자는 어떻게 바꿔? 내 팔자를 어떻게 바꿔? 바꿀 수 있어요. 팔자는 내가 좋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시면 팔자는 좋은 팔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 정말 좋은 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2021년도 이제 봄이 찾아와요. 그렇죠? 꿈을 찾아서 사랑 찾아서 봄이 온다 꽃이 핀다 세상 사리가 인생 사리가 이 노래랑 연극을 한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더냐 내가 살아온 길 내가 살아갈 길 이정표 없는 세월길일지라도 천년의 근심 여기쯤 내려놓고 만년의 사랑 노래 불러봅시다. 자 사주팔자 함께 갑시다. 가자. 팔자로 만들어진 세상 말하셨던 것 같은 사주팔자
여기서 뭔가 좀 딱 이어줘야 되는데 시비를 한번 붙이느라고 그냥 정신없네. 저는 뭔가를 딱 하나 더 이어줘봐.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거 하나 이어줘봐. 이게 그래서 음악 봐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다 이거 누르면서 해야 되니까 이어서를 못하겠네. 그래서 그 너무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 한번 갑니다. 오라버니가 정해준 노래 헉!
응. 어, 됐다. 자랑이다, 자랑. 자, 가자. 네 미륵불이 이거야? 오빠가 난 다르다 그랬지. 5헌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되거든? 근데 저 모양이야. 자, 님의 도플 한번 인사드리는데, 자. 천계 우주 하나이야 치기리추 다음 생일째 국태마 봄년자 10월 봉돌아 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 기봉하여 봉황이란 줄 생겼구나. 봉황 둘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욕조로다. 오야문화 각산에 각도가급을 뛰어날지 왕십리 정령이여 동구만리가 베푸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반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밤과 뜻과 잡순 대로 소원 성취 건강 발언이라. 위치업 있네, 그쵸? 자, 수리산 산신령 모셔서 수리산 산신령 수위다. 어, 보자. 산신령 수위에서 국태미나 치와용품 집집마다 태평하게 도와드리겠다는 우리 수리산 산신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 기운을 받아서 올해도 코로나 물리치고 건강하시길 기운. 아유, 감독님 뭐 이런 거 주시고 그래야. 아유, 진짜 감독님 안 주셔도 되는데 어쨌거나 건강하시게요. 아프지 마시고. 어쩜 이렇게 두 분이서 선글라스를 그렇게 시커멓게 끼고 계시는 게 어쩜 이쁜가 모르겠네. 아니 그런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주시더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두 분 천안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미쳤네. 미쳤어. 그 집을 나고 천안까지 왔어. 일부러.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왜 삐져서 간대. 어쨌거나 천안에서 이렇게 먼 발걸음 주시고 올 한해 2021년도 계시더라도 차 운전하시면 안전운전하시고 나는 무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소원성취하시라고 저기 험한 일은 지켜주고 태풍 무사하시라고 형심아가 자신부터 님의 등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가자! 못 찾았어. 나봐. 아니 오빠 왜 그렇게 못 찾냐? 봐봐. 뭘 이렇게 돼. 봐봐. 들어갔지? 하, 오빠 됐네. 힘들다. 여기서 나 지금 왜 안동역에서 지금 니메드 불쳐야지. 이게 컵부터 잘해야 돼. 이거 컵부터 해서 저 여기 있네. 여기 그지? 자 잘러 잘러 자 가자. 큐. 야 이거 너 장미도 말아먹네. 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응, 음악이 아무래도 자 다시 찾아야지. 이게 예약을 해놔도 이게 잘 안 되다. 근데 이거 마이크가 자꾸 끊고서 님이도 뭐 찾지 마.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약을 갈아야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건가? 뭐 찾아봐 이거. 자 이거.
아휴, 이게 자꾸 등장을 해요. 공연비. 네? 무슨 노래야? 남자는 마음도 아까 했는데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까 했어, 안 합니다. 네. 아니, 그 돈 받아가려고? 딸, 네? 소품 같은 인생 했는데요, 아까? 아니, 그걸, 네? 소품 같은 인생 있고. 못난 놈 한 번에. 에레이, 못난 놈. 우리 어머니가 신청하시는 거예요? 조모님이요. 아, 조모님께서 못난 놈하고 막걸리 한 잔 여기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못난 놈이 더 낫대. 에레이 못난 놈. 이건 욕도 못하겠고 요즘 같을 때 그냥 에레이 못난 놈 불러도 돼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진성 가수님의 못난 놈 한번 갈게. 가자. 주!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안 나오네. 에레이 못난 놈아. 자, 박수 치시면서 같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네. 그저 그렇게 허소해. 아니 이 돈을 맨날 나 올 때마다 이렇게 10만 원씩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봉아 언니 그렇게 하다 망하면 나랑 그지하지 뭐. 같이 언니는 옆팔고 나랑 보자고 지금. 그래서 이 막걸리 한 잔 이 노래를 들으면 아버지 생각나죠. 우리 우라버리도 아버지 생각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아버지 향수에 그냥 탁 젖어가지고, 맞아, 그랬어. 아버지 때문에 막걸리도 먹어봤고, 아버지가 나나, 너 가가지고 주전자 들고 와서 저기 읍내 나가가지고 이 업들이 병 갖고 가서 거기다 하나 받아와라. 아버지가 그러거든. 근데 병 갖고 간 날은 그래도 막걸리를 꽉 채워갖고 와. 근데 주전자 주잖아. 주전자는 키도 쬐끄만한데 이 주전 내가 키 안 큰 게 그 막걸리 때문에 키가 안 큰 것 같아. 맨날 주전자 들고 막 낑낑거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집에 조금만 가면 집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걸리가 이만큼이 없어졌어. 쩔렁쩔렁 해가지고 거기다 갈증나면 뚜껑에다 조금씩 따라서 먹기도 하고 그거 먹다가 논두렁에서 잠든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말르기도 하고 그 막걸리라는 게 처음에 먹으면 달달한 게 탁 쏘는 게 그게 아주 이 갈증을 해소해주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조금 먹거든. 가다 조금씩 먹다 보니까 논두렁에서 이제 잠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뭐가 엉덩이를 착 때려 눕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놈의 지집애 이놈의 지집애 저도 할머니한테 끌려왔던 기억도 있어요. 참 어렸을 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치요? 요즘에는 그때 아날로그였던 그런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옛날이 그치요? 요즘에 너무 막 전자식이고 전자동이고 뭐든지 핸드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어.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탔는데 다 머리 들고 다 고개 숙이고 막 귓구멍이나 목 꽂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만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거였지.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야, 그래서 이거 아날로그가 참 그리울 때도 있구나. 이게 진짜 정감이 없다. 누가 누군지도 얼굴도 몰라. 그리고 또 들리기나 해. 기대기다 뭔들도 꼽았어. 아니 근데 애들 따로 남자를 있으면 맞아. 요즘에는 핸드폰 때문에 가족들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없어. 지는 지방에 들어가고 내한테 방에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다 핸드폰 컴퓨터 하느라고 그래서 참 아날로그가 정겨울 때가 그립다. 지금은 그리워요 그런 시대가. 오늘은 심벌도 놔줬네. 고마워요. 심벌도 놔주시고 자 지금 이제 쌍장구 이거 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쌍장구 한번 쳐보자. 자 가자. 아 여기 있네. 내 거 이거예요. 달린 거. 벌써 보험에도 고급스럽지 않아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한 잔의 왕샷
어쩔 수 없어. 황제 폐하 감사합니다. 자, 또 주소. 또 주소. 조상 전화 없어요. 나 돌아오면 또 오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필수 오빠 사랑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에서 온 언니 혹시 품바들 좋아하시죠? 각설이들 좋아하죠? 근데 이 품바라는 게 품바가 맞나요? 각설이가 맞나요? 각설이가 맞죠? 우리 언니 진짜 공부하셨구나. 우리 언니도 공부하셨구나. 각설이가 맞아요. 이 각설이는 대명사지만 품바라는 이름은 의성어예요. 의성어가 뭐냐? 개구리! 개굴개굴 의성어. 개구리가 대명사. 참새! 잭잭! 잭잭이 의성어. 참새가 대명사.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각설이가 대명사거든요.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지들이 품바라 그래. 품바라는 이름이 그렇게 멋있나봐. 이 품바라는 이름, 이 품바라는 이름은 내가 처음, 우리 언니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각설이였어요. 그때는. 근데 9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언젠가부터 품바로 바뀌었어요. 이 품바라는 이름이 그 김시라 연극 배우 작가시자 이분이 대학로에서 품바라는 제목을 두고 각설이 공연을 했어요. 연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품바가 우리는 각설이 아니고 품바인가 보다 해서 누구누구 품바 품바 나부터도 그게 안 고쳐진다니까. 고쳐야지 맞는 거예요. 고쳐야지. 그래서 이 각설이란 이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굉장히 존귀하고 훌륭한 이름이거든요. 이 각설이 유래가 뭐예요? 우리 저 백제시자가 멸망하면서 고관대적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에 다니면서 독립운동가들 숨어서 했잖아요. 숨어서 나라 되찾기 위해서. 그때 백제를 나라를 잃고 우리 고관대적들이 다니면서 동네 수근수근 다니면서 우리 나라를 되찾고자 수근수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각설이의 첫 시발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걸 보고 각설이라고 하는 건데 지들이 다 품반 줄 알고 품반. 내가 아는 품바는 뭐냐? 옛날에 자기 성계춤일 때도 그지들이 쭉 있어. 대장이 얘들아 너희들이 빨리 일어나 일어나 밥으로 가자. 그럼 대장이 딱 일어나가지고 바가지를 하나 탁 이제 깡통을 하나 든단 말이지 대장이. 그러면 이제 그지들이 쫄타구들이 쭉 일어나서 바가지 하나씩 들 거 아니야 수저 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자 대장이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잉. 그럼 대장이 깡통 때리면 쉬고 들어간다. 바보들어 도망간다. 그럼 쫄따구들이 뒤에서 뭐해? 숟가락 들고 바가지 들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래도 품바가 될 것 같아. 이래서 맞지 않아요? 맞으면 맞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각설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존귀하고 정말 의로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꼭 각설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천안에서 오신 언니들 두 분 중에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 해서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으세요? 이 각설이 많이 봤으면 아 이 노래 참 좋다 이 노래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 혹시 있나요? 미운 사랑? 미운 사랑 디스코로 한번 주세요. 영심만 이렇게 보면 배운 년 같지 않아요? 어? 너무 똑똑한 거 같아. 너무 똑똑한데? 허수아비 예? 허수아비. 허수아비요? 허수아비는 예예예 예. 더 주세요 그럼. 세월아 청춘아. 세월아 청춘아. 어우, 세월아 청춘아 이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예. 세월아 청춘아 불러. 딴 사람들은 세월아 청춘아 할 때 힘들잖아. 그게 좀 고음이거든요. 박자 놓치면 눈깔티 나오거든요. 이런 거 신청하면 한 만 원씩 주고 하더라고. 자, 미운 사랑, 세월아 청춘아, 그리고 우리 이제 보니토님께서 이쁘게 또 환희 신청해 주셨네. 자, 이렇게 세 곡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야, 경례. 자, 미운 사랑. 치. 디스코야? 디스코 아닌데. 가슴 앞에 우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그곳을 가고 그 끝날 수 없어.